오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들을 붙드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가을 말씀 사경회 주제는 성경적 예배와 그 예배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형식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성경, 예배의 원형이 되는 구약성경에서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원형이 되는 구약에서의 예배를 말씀드리고 내일은 예배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예배의 완성으로서의 모습을 내일 조호영 교수님이 오셔서 함께 나누실 것이고 그리고 모레에는 이 예배를 현대 우리 시대에 이 문화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완성된 예배를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배학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를 우리가 또 3일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예배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예배라는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성도의 삶에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깊은 체험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때로는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기쁨이나 능력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 앞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소망이나 혹은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회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이 주는 나에게 기쁨이나 혹은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지를 다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한 세상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새롭게 소망하는 하나님께로도 능력을 얻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쁨과 능력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그 하루에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나아가서 걸어왔던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셔야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와 생명의 통로라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겪는, 우리가 때때로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멀어져 있을 때 은혜와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구해도 나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서 물리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배에 나와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에서 멀어진 삶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해결됩니다. 성도의 삶이 무기력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기쁨도 없고 점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종교생활로서의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는 형식적 종교 행사가 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라고 하는 기대감 자체가 없이 참여하는 예배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탐욕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예배에는 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낮추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의 본질을 지키며 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과 이 시대의 영적 침체를 이겨내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침체된 우리와 이 시대의 영적 침체를 이겨내고 능력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성경적 의미. 항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원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예배의 목적과 원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원형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하바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이 실제로 예배하다라고 사용될 때는 히시타 하바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동사 활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바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의미에다가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가지고 하바하는 것 이게 히시타 하바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냥 제사를 드리다 예배하다라고 이 단어를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의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바라고 하는 이 동사에 두 가지의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단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그 결단 내가 주께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바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체적으로 절대자 앞에서 순종이나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우리의 교만을 스스로 부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멀리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스스로 높아졌던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이중적 개념. 하나는 동적이고 하나는 정적이에요. 하나는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막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서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이중적 개념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개념,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퀴네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프로스는 뭐뭐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뭐뭐 옆에서다라고 하는 의미고 퀴네오는 누구에게 입맞추다, 엎드려서 누구의 발에 입맞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까이 누구에게 나아가 엎드려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이중적 행동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멀리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결단. 이게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의미하는 예배는 단순히 어떤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종교적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것,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종이 주인의 발에 입맞춤하듯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나아감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겸손히 기다리는 낮아짐의 순종이 함께 있어야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성경적 예배의 두 원리를 모두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 몸부림, 이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의 피곤한 몸을 일깨워서 그 예배 시간에 정해진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의 요구와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다리는 것. 예배에 나와서 아무 기대감 없이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그러나 나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순종의 회복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성경의 한 예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소망 없이 무너졌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나의 예배가 무너졌는지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켰는지를 보면 나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진 모습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많은 예들 가운데서 인간의 죄악과 게으름으로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예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까지 60년 동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대를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시대에도 활동을 했고 결국 사악한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의해서 몸이 잘려져서 톱에 의해서 몸이 켜져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유대의 전통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하는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활동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80년, 67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채 100년도 남지 않은 남유다의 멸망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남유다도 서서히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통치했던 이 시대의 왕들을 보면 우시야와 그의 아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나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분적 개혁은 있었으나 종교적 개혁을 감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예배 그리고 성전을 개혁했던 왕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그렇게 의로운 왕 뒤에 므낫세라라고 하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우상을 섬기며 모든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행을 일삼았던 왕입니다. 그 이후 암몬은 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요시야는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들을 보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는 패역과 개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 말로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한 번 좋은 왕, 한 번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패역과 개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하향 곡선,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운명의 하향 곡선이 두 번 잠깐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그 두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유독 칭찬을 했냐면 다른 왕들은 사회 정치적 개혁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예배의 개혁을 한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개혁을 이루었던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시대에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이들의 무너진 예배가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예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모습은 이미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1장에 기록된 그 시대 60년 동안 그 사이에 히스기야의 개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는 두 가지의 행동이 함께 있어야 참된 예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둘째는 그 나아감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는 것, 이 두 개가 함께 일어나야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너진 예배를 향해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무너진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고 점점 멀어져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그 뒤에 보니까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멀리하고 뒤로 물러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모든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땅과 성읍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은 모든 것이 몸도 마음도 가정도 토지도 성읍도 국가도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행악의 종자들이며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패역의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무너짐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이들의 예배의 두 번째 문제는 탐욕으로 높아진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그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경건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그 제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드린 그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너진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이 드리는 재물과 형식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과 위선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날짜와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분향을 하며 각종 절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와서 마음에는 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행위와 절기 그리고 형식이 중심이 된 제사, 하나님이 이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기뻐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그저 성전의 마당만을 밟는 것뿐이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을 하나님께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의 핵심은 두 번째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기다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무너진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그리고 그들이 준수하는 제사의 형식에 더 집중하였기 때문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발로 밟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마당만 발로 밟다가 돌아가는 예배의 구경꾼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예배는 아무리 경건해도 모두 탐욕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없이 그저 여러분을 예배 시간을 채우고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절기와 형식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이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엎드림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는 엎드림이 없는 성전을 밟고 가는 그런 예배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보다 예배의 특정 요소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설교자를 더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임재를 기다리기보다는 무언가 내가 예배 중에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목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설교자이니까 아론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이 전하니까 군중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셨고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권위나 직책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예배 중에서는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설교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제 자신도 그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메신저가 그 메시지의 주인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사람이 되어가는 무너져가는 예배의 시작이 바로 설교자에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설교자뿐입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 가면 찬양팀이 너무 좋아. 어느 교회 가면 의자가 너무 편해. 어느 교회 가면 카페에 커피가 맛있어. 우리가 드려는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자기의 커피 향을 좋아하는 커피 향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기호에 따라서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팀 좋은 교회 갈 거야. 나는 우리 어떤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더라. 그 목사님 목소리 들으러 갈 거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환경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세속화되고 예배가 공연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또한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예배 중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시죠? 자리, 주차, 우리 교회는 에어컨 바람, 어디에 앉아야 덜 맞을까 더 맞을까, 이것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계속 신경 쓰이시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예배자의 간절한 마음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팀으로,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로, 아무리 뜨거운 기도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재물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발로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이곳에 갖다 놓아도 우리의 예배에는 불평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에는 무기력한 패배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재물도 아니다, 환경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판을 짓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이 죄를, 이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리라 라고 앞에는 무너진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하리라 선포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게 예배 가운데 있는 다 더러운 마음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결심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첫 번째 회복은 바로 예배의 본질의 회복,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겠다 혹은 이끌어 오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무너진 예배예요.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 동일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장을 이야기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이제 무너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2장에 기록합니다. 자, 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이 말이래라는 것을 잘못 읽으면 아 이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말이래 아니고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앞에서 이후에는 무너진 예배 이후에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준 약속 이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 만방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흩어졌던 멀리 갔던 그러한 만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는 것이라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산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2절 후반부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그냥 뭔가 집중할 것이다 혹은 집합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모여든다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모여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물이 흘러올 것입니다. 나하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을 뭐에 비유하냐면 강물로 비유합니다.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예배를 회복시킬 때는요, 낮은 곳에서 물이 거꾸로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흘러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에스겔 47장에 생수의 강이 성전의 문턱에서부터 흘러내려가서 모든 민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환상과 이 본문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설명하면서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온 세상에 넘쳐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환상에서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다 흘러내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한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절과 3절 그들이 살아나서 그 물의 근원이 되는 성전으로 그 흘러간 물들이 다시 흘러들어오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강물처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어오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이 그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곳에 모인 예배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참된 예배는 모든 갈등과 전쟁을 멈추게 하고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1장에서 무너진 예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이 망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망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땅이 빼앗기고 고을이 망가지고 무너진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복된 예배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니까 그 회복된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육신 영혼뿐만 아니고 집, 성읍,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원수와 원수가 전쟁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평화하는 그러한 회복된 이 세상의 모습.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이끄는 삶의 회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도 있고 혹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배에서 우리는 승부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예배를 회복하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시온산으로 몰려들게 해서 흩어지고 멀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강물이 역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흘러내렸던 그 말씀을 타고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 나아가 살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오냐면 그 말씀을 타고 다시 그 말씀 때문에 그리워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흘러내려가시고 또 다시 올라오셔서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이 반복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예배의 중심이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변화케 하십니다. 무너진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탐욕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의 열심이나 욕망을 두는 그 예배에서 이제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날에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임재와 은혜를 기다리는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모든 예배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중점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배에는 인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는 무너지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설교자가 더 중심에 있고 예배자로 온 우리의 마음보다 예배의 환경이나 시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보다 예배자의 상황이 더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배는 인간의 모든 교만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는 예배입니다. 이 회복된 예배는 예배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보다 예배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이사야는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삶은 깊은 어둠과
침체의 늪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높아지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재와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빛에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삶을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의 빛도 능력도 없던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던 성도가 그 침체된 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너진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복된 예배를 이제 이사야가 선포한 이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 보면 여전히 어둡고 칠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변하지 않아도 그곳에 여호와의 빛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능히 어떠한 우리 아픔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은 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시대의 무너진 예배와 회복된 예배 보십시오. 예배의 그 정의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있어도 내 자신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결심,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6일은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러냐면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이 6일의 삶, 3일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결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결단으로 시작된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어떤 경건의 형식이나 우리의 편한 어떤 것들이 아니고 모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까? 사람의 모든 재능이나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능력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린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 몇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무너진 예배에서 시작하고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회복된 예배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배의 본질과 그 성경적 예배가 우리의 삶에 주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나아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결단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피곤하지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변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자.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이미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언가를 내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두 번째 의미는 오히려 정지예요, 정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나의 모든 생각과 욕심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백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분이 목사님 급하게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다 지우시고 백지로 하나님 앞에 내어두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이 계획 이루어주십시오. 이 뜻대로 제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백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뭐라 쓰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실패합니다. 때로는 기대감 없이 나오는 예배는 실패하기를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많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고 가리라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없이 오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았다면 착각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대감을 가진 그 마음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넘쳐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되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채워가는 것,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의 어떤 것도, 어떤 순서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중심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중심을 하나님께로 놓는 이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크진 않았는지,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열심만 예배 가운데 쏟아내고 그렇게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열린교회 예배를 우리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 정체성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들,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구제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우리 열린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전통은 너무도 귀한 전통.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중점을 두고 열심을 두고 달려왔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고 혹은 재물이 드러나고 형식이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신 것은 예배를 통한 부흥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국교회의 심장처럼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서 오실 때 예배자의 그 자리에 오실 때 기대감 가지고 오십시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세워놓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예배에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이 시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교회의 예배가 세속화되어져 있고 상품화되어져 가고 공연화되어 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예배자로 그렇게 서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자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교회를 교회답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번 사경의 주제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조국교회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조국교회의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주저합니까? 얼마나 많은 변명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자신의 생각과 또 경건의 어떤 형식과 그리고 때로는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의 패역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었지 않았는지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무너진 이 예배를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 하나님 우리의 이 나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회피하고 세상으로 거만히 나아가 아버지 예배를 보지 않을 많은 이유와 변명들을 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멀어졌던 우리의 이 패역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능력 없이 하나님 기대감 없이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숨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식들의 사람의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의 중심을 잡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멀리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드셔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아버지 어떠한 것도 놓아서는 안 되고 홀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배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작의 결단은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그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 그 결단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은 나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호와의 그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복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버거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도 길고 그 예배 시간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아버지, 우리의 이 패역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아버지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날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결단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예배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돌보시고 마음을 강건케 하시어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발로 잡는 자들이 아니고 무릎으로 이 성전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바닥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고 성전 앞에 무릎으로 꿇어서 겸손으로 능력받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회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더 기도합니다. 열린교회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열렬히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이 시대의 예배가 문화공연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 정말 우리 열린교회의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예배에 빛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린교회 예배를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예배의 사명자로 열린교회가 이 시대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린교회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서고 아버지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행사와 공연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조국교회에 예배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 조국교회에 모든 것이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이 시대의 회복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린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능력받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동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여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예배, 회복된 예배를 보이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열린교회를 예배 사명자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더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입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